수분 사주를 보니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겠어. 너무 많이 감겼어요. 조상에서도 너무 많이 넘나들고, 예? 주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감돌고. 인간으로 사세요? 인간적으로 살수 있겠냐고.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딱 해가지고 여자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이렇게 살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아닐걸요? 힘들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본인은 너무 귀신이라든지 안 좋은 존재들을 악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감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쩔 때는 아 내가 무당이라서 이렇게 타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지만 여기 대주님 쪽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주님은 여기 이 사주에 눌려요, 사실은. 눌리는 사주예요. 뭐냐? 주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승질머리만 빼고. 고집, 승질 빼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이러고 있으면은요. 나중에는 진짜 바보 되고 도라이 되는 거예요, 도라이. 지금도 아빠가 볼 때, 대주님이 볼때 정상이에요? 아니야. 너무 많이 왔고, 너무 많이 돌아왔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있을 때도 인간의 기운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인간적인 이런 기운이.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몸에 뭐 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안 좋아야 돼요. 어디가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아요. 그렇죠. 신장이 안 좋죠. 이게 인간의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존재에 영향도 커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좋아지냐? 좋아지진 않아요. 이거는 한번 배리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유지는 돼 나가겠죠. 그러면 신장 투석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야, 그래도 어떻게 잘 버티고 살았다 이때까지. 안 그랬으면 지금 51이잖아. 그렇죠? 안 그랬으면 45, 46에 내가 내 목숨 끊으라는 수야. 요때 잘 넘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최고 고비였을 거예요. 아니면 요때 뭘 한번 해봤든지. 아, 맞다. 네, 그때 손을 수술 크게 한번 나갔어요. 그쵸? 내 명땜 하고 넘어가라는 수예요. 그냥 못 넘어가요. 몸에 칼을 대든, 아니면 내가 죽을 시도를 하든지, 응?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막말로 구슬에서 넘어갔든지, 요 타임에. 그때 절에다가 불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떼우고 넘어간 건 맞아. 근데 진짜로 나는 그래요. 여기 대주님이나 귀주님 사람이 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병원 가서도 살수 있고 또한 뭐 절에 가서도 살수 있고 교회 가서도 살수 있고 또 우리 같은 무당집에 와서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 기주님은 사실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본인도 아 이러다 말겠지, 아니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건데 너무 기주님 몸에 꽉 찼어, 찼어. 그 게이지가 꽉찬 거야. 그러면 제가 무속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무당사주가 아닌데 무슨 무속인을 가. 귀문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나도 타는 거고, 어렸을 적에 뭔가 충격적인 일이 분명히 본인은 있다고 그래요. 대주님이 있어서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여자로서 겪지 못할 수치심을 느꼈든지,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 뭐 이런 성적인 아동학대나 뭐 이런 걸 당해서도 그게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나 이걸로 남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 속에 병이 벌써 생긴 거야. 응?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고, 솔직히 무당사주는 아니요. 응? 무당은 무슨 무당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 내가 무당이라서 이렇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타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본인은 정의가 좀 필요하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똥은 못 사는데, 똥은 못 사는데 맨날, 사내 진미 음식 맛있는 것만 먹으면 뭐 하냐고. 언젠가 배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도 소화가 안 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는데 계속 붓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사실 체중도, 그냥 내가 늘어나는 인간의 체중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에 확 늘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귀신밥을 먹기 때문에. 밤에 막, 어쩔 때는 막 비빔밥. 라면의 맛. 그니까 밥을 천천히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배고플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아, 좀 배고프다고 느꼈을 때는, 막 허겁지겁 먹는단 말이야. 그니까 이거는, 기주님보다 대주님이 본인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잘알 거예요. 아마 냉정하게 말을 해보면.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뭔가 마음으로 못 느끼고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끌지를 못하는 거야. 잘못될까 봐. 어? 잘못될까 봐. 근데 보면은 엄마 이렇게 거리를 다니든 뭘 하든 정상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진짜로. 위험한 수준이에요, 지금. 목까지 찼다고 봐야 돼. 구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굿은 굿인데, 굿이라고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엄마는 이 근본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풀어도 푸는 거지, 뭐, 찾지도 않고, 뭐, 무조건 굿하면 됩니다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너 인생 참 기구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 내 부모 밑에 있으면서도 내가, 부모 없는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된대. 그래도 지구명이 별들날 있고 너에게도 희망은 있다. 아직 네가 늙은 거 아니잖아. 그래. 우리 할머니 말씀이. 기운 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우리 대주님, 너무 많이 지쳤어. 진짜 지쳤어. 그리고 미쳤다고 왜, 신랑은 잠못 자게 하는 거야? 제가요?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 양반이 괴롭힘을 당해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아니면은, 신경을 쓰니까 잠을 못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분 잠 제대로 못 자. 괴롭힌다기보다는 제가 다리 신경 쪽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 잠을 잘지 못 자거든요. 옆에서 이제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한 방에서라도 좀 떨어져서 되잖아. 떨어져 있는데 아, 이 저희 아저씨 말이 아저씨는 침대를 쓰고 저는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침대 쪽에서 자면은 굉장히 힘들대요. 자기 말이 자고 일어나도 잔것 같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본인한테만 귀신이 돌겠나? 본인한테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 방어력을 할수 있는 그, 내 주파수가 미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집에 있으면 집 안에도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도 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 잠못 자고, 막, 잠을 자도 막 눈이 시려. 진짜로 그래.
그래서 본인은 일단 귀신병부터 좀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들게 산다.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러다가 진짜 지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해? 나는 방법이 없는 건가부터 시작해 가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화장실 가서 똥도 못 싸는데 먹는 것만 아니 아무리 대한민국 하늘 밑에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나가야 또 새로운 게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다. 아주 무거워가지고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귀신병 시급하다. 정리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저씨가 직장에 그 직장에서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딱히 나와도 다른 걸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있는다고 그러는데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그게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뭐 이거를 뭐 여기 아저씨의 핑계를 대주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정상적이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응? 직장 내에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좋게 넘어가는데 모든 게 지금 이 양반은 모든 게다 스트레스였는데 집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야. 맞아요. 어? 근데 직장 나간들 누가 한마디 좋은 말 아니면은 다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대주님도 이제 고만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휴, 야, 이제 못 살겠다, 나도. 너는 너대로 살아보고 나는 나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소리 나오는 거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 자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해도 나한테 오는 건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고, 어? 집에서부터 지쳐서 출근하는데 회사 간들 안 힘들겠냐고. 그럼 제가 푼다는 걸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혀 감이 안 와서. 내가 이거 카메라 끄고 얘기해야 되겠다.